어떤 그런 동네 느낌이 많이 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골목이 되게 네. 좋아해요. 이 종탁은 고향 느낌이 진짜 좋아요. 느낌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과일 가게도 이렇게 있고 문방구, 정육점 자동차도 있어요. 센스도 있어요. 좁은 골목길에 깨알 자랑이십니다. 사람 냄새도 많이 나고 맞아요 맞아요. 와 저스틴네 집 되게 경치가 좋네요. 예쁘죠? 예. 잘 갖고 계셨네요. 경치가 아주 온 서울의 전망이 다 내 것인 것은 옥상사리의 낭만이자 보너스. 전망 좋은 집이네요. 네.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 옥상 파티죠. 채소는 저스틴이 직접 키운 것이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옆집 할아버지 한점 드립니다. 할아버지 여기 와서 고기 좀 같이 드시죠. 식사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나오십니다. 아, 냄새 나니까요. 극구 사양하던 옆집 할아버지가 어느새 내려오셨습니다. 오셨네요. 뉴스 사전이란 말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방송이 남아있어요. 다양한 외국 친구들 많이 살아서 좋으셨어요. 재밌죠? 좋지 뭐 그 사람들 매너들이 좋아. 우리 고향 금방 이사하는 사람도 그런 고향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을 느낄 수 있네요. 해방촌으로 세계여행 떠날 땐 뱃속을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한 골목 안에 10개국이 넘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예. 이곳은 미국 햄버거 가게예요. 아, 미국 햄버거 가게 여기서 풀겠습니다. 우와. 미국 햄버거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네요. 와 이게 1인분인 게 말이 안 되네요. 초대형 버거예요. 네. 얼마나 큰지 제 얼굴만 합니다. 제 얼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30cm가 넘는 거대한 버거 들어가는 네. 재료도 10가지가 넘는데요. 와. 패티 반죽 하나까지 직접 만들어 미국 본토의 맛을 그대로 살렸어요. 이걸 한 입에 못 먹겠어요. 아니, 만드는 과정부터 장인 정신 묻어나는 대형 햄버거. 먹는 과정도 남다릅니다. 분해시켜서 먹어야 돼요? 네 이게 스테이크 썰듯이 썰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끼리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뒤섞여서 최고의 맛을 내는 게 뭐랄까 해방촌 같아요. 해방촌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재밋거리들이 모여서 재밌는 동네를 만들었듯이 해방촌 맛이랑 굉장히 멘트가 좋죠. 서울에서 세계여행 즐기기 조금은 엉뚱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아닐까요? 그 즐거운 상상이 무미건조한 일상을 좀 더 살맛나게 해줄 테니까요. 그래요. 리턴으로 올라가세요. 아, 덕분에 새로운 면모를 봤습니다, 서울에. 네, 다음은 별난 고수의 여행 시간입니다. 까맣고 윤기난 밤, 그리고 눈꽃 같은 얼음. 신선한 과일에 반짝이는 얼음, 입에서 사르르 녹는 바닐라. 잘 먹어요. 저희는 빙수를 사랑하는 빙수 커플입니다. 네, 전국 빙수 투어를 하고 있는 김지윤, 강지욱 커플입니다. 예. 아침 일찍부터 부산으로 향하는 초고속 열차에 몸을 실은 두 사람. 예. 입이 아주 귀에 걸렸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둘은 캠퍼스 커플입니다. CC. 아, 그래요. 차에서 머리 빗겨줘도 돼요? 근데 제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이가. 아이고. 참 좋을 때입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사귄 지 100일 정도 됐다는데 한창 좋을 때지요. 무엇보다 맛있는 빙수를 찾아 여행을 떠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해서 더욱 달콤하고 시원한 빙수 투어.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오, 자 여름 휴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역시 해수욕장에서는 파도 타기가 제일입니다. 아우 시원하겠다. 와, 바다 가고 싶네요. 네, 팔팔한 청춘인 고수 커플 역시 해운대 바닷가를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엄마야! 아, 영화의 한 장면. 자,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물놀이보다 빙수가 먼저랍니다. 새하얀 파도가 유혹하는 해수욕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시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다를 즐기기에는 낭만이 필요한데 그럴 때도 저희가 좋아하는 빙수와 함께 먹어야 바다의 낭만이 살지 않겠어요? 네,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여름 바다의 낭만을 한껏 만끽한 뒤에
자, 이번에는요 부산 제일의 명물 팥빙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부산에서는 모르는